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유입니다. 네, 심장의 색깔은 그린. 오늘은 언제나 긴장되는 바로 그 경기, 전북현대와 FC서울의 전설 매치가 있는 날입니다. 전북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전주성에서의 그날,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우리의 자존심이 왕창 무너졌던 바로 그날, 그날의 패배를 복수할 수 있는 경기날이 바로 돌아왔습니다. FC서울은 최근에 5연승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기존의 링가 선수, 그리고 최근에 야잔 루카스 강현무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잘 보강이 됐거든요. 하지만 우리 전북도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이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. 오늘 꼭 승리해서 시즌 첫 3연승까지, 그리고 강등권 탈출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탈출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이행시 읊어보겠습니다. 운 띄워주시죠. 탈탈 털어보자고요. 출출할 땐 승점 3점. 오늘 승3. 오늘 응원 열심히 부탁해요. 전주성에 오시면 요즘에 이렇게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계시더라고요.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다회용기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 먹으면 음식물은 내 뱃속으로, 다회용기는 저기에 수거하는 곳이 있어서 그 장소에 가져다 드리면 된다고 해요. 이 다회용기들은 또 전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셔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탄탄해가지고 일단 지금 받아봤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바람도 솔솔 부니 아주 맥주 마시면서 축구 보기 딱 좋은 날씨가 돌아왔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짠 짠.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해 보여. 진짜 시원하다. 저희가 지금 2연승 중이잖아요.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데,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이 소떡소떡을 앞에 놓고 등소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최근에 경기력이 좀 괜찮았잖아. 근데 나는 진짜 왜 이게 선제골만 넣고 나면, 그리고 후반전만 되고 나면 주저앉고 뛰질 않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, 이거란 말이지. 경기 초반 전술은 그래도 준비를 잘 해오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후반전에 맞아. 상대방도 우리의 전술에 대응해서, 전술을 변경해서 나오거나 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나오잖아. 전술적인 대응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체력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. 우리가 지금 전인 감독 탓이나 동계 훈련이 부족했다 이런 탓을 하기에는,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선수 중에 동계 훈련을 같이 한 선수들이 몇이나 돼. 그래서 난 그건 좀 핑계라고 생각하거든. 오늘 경기부터는 그렇게 후반전에 좀 주저앉거나 좀 소극적으로 나가지 말고. 어쨌든 지금은 과정도 과정인데 결과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오늘은 과정도 결과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.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. 전북이 예전에는 별명이 그거였다면서요? 후반 모터스. 그 후반 모터스의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. 짠! 어차피 뭐 떨어져도 꼴찌인 거 그냥 오늘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.
득점자 맞추기 이벤트를 열었는데 오늘 어떤 선수가 득점할지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져가면서 수비까지 아주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. 이 기세를 몰아서 후반전에 아주 골까지 하나 박아보자고요. 또 이겨야 돼요. 지금 대전이랑 제주가 한 골씩 넣었거든요. 더 떨어질 곳은 없습니다. 오늘 파이팅 합시다. 꼭 이깁시다. 후반전
김하중 선수가 보아팅 선수랑 교체됐잖아요.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이라 진석 선수랑 교체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김하중 선수의 되게 발밑이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김하중 선수가 보아팅 선수 자리에서 그대로 뛰고 있어요. 굉장히 몸싸움도 좋고 패스도 좋고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양 팀 모두 소득 없이 끝난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가 되었고요. 그래도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또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붙이면서 잘 싸워줬습니다. 정말 우리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일요일 저녁 경기인데 사실 전주까지 와서 응원하기 어렵거든요. FC 서울 팬분들도 먼 길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관중 2만 명 넘게 채워준 우리 전북 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이제 휴식기입니다. 좀 날이 선선해지길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휴식기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. 빠잉.